노래 잘하고, 예. 심지어 요즘에는 방송이면 방송, 예능도 어찌나 잘하는지, 제가 봤을 때 차세대 국민 MC로 손색이 없는, 예. 찐또배기, 갓또배기. 자, 여러분, 마지막 무대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흔쾌히 이 마지막 가수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무대를 뜨겁게 달궈줄 우리의 갓도배기 가수 누구? 이찬열 씨입니다. 자, 포스코 광양 제철 수입 출연 여러분들, 그리고 광양 시민으로 넘어갔습니다. 가수 이찬열입니다. 안녕하세요. 너 싶구나, 나의 친구야. 광양아, 한 번만. 자, 여러분들 조금 가까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시민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포스코 광양제철소 임직원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이곳 관객석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바깥에서 이렇게 또 관람을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곳 전남 드래곤즈 도서구장을 가득 메워주셨는데요. 먼저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찬또배기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소백산맥의 백운산의 정기를 받아서 섬진강의 줄기 따라, 그리고 또 드넓게 펼쳐진 광양항의 드넓은 그 바다 속에서 아름다운 고장 이곳 광양에 초대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포스코의 경영 이념, 기업 시민이라는 이념을 선포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또 포스코라는 큰 또 기업과 그리고 광양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시민사회가 함께 더불어서 공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영 이념으로 접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곡 함께 해야 될 텐데요. 제 노래 중에 전국 팔도를 유랑하는 사나이 청춘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자, 돈도 놓친만 해! 명예도 놓친만 해! 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돈도 놓친만 해! 명예도 놓친만 해!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다음 곡 사나이 청춘 보내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내 마음을 언제나 사나이 청춘.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멋지게 또 호흡을 맞춰주시고 도움 주신 덕분에 두 번째 곡 사나이 청춘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선 무대, 우리 김다현 양의 무대를 시작으로 은가은 씨의 무대, 그리고 정동원 군의 무대, 그리고 양진 씨의 무대까지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마지막 무대만을 남기고 있는데요.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실 거죠? 자, 계속해서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엉덩이를 들썩들썩거리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곡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 노래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트위스트 고고라는 곡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춤추면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곡으로 트위스트 보고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괜찮으셨나요? 내가 노래는 조금 아는데 춤은 잘 못해요, 내가. 앞에 보니까 우리 정동원 군이라든지 우리 뭐 김다현 양 이런 분들은 춤 잘 추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노래만 들었어요. 광양에서 함께하는 오리엔트로트 노포스코 광양제철소 임직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광양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포스코 광양제철소라는 기업과 또 광양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상생해서 또 함께 또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시민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영 이념으로 정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는 다음 곡 보내드릴 텐데요. 다음 곡은 제 노래 중에 망원동 브루스라는 브루스 곡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밤에 여러분들과 브루스 한 곡, 망원동 브루스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흙모래 대분산 브루스 사랑의 포스코 브루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사실 이제 저는 전남 광양 정말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제 고등학생 때 이곳 광양을 왔었고 그 이후로 거의 한 10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또 광양에 이렇게 제가 그동안 정말 꿈꾸고 갈망해왔던 이 무대에 서서 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견학차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학생 때였으니까 이제 또 어렸다 또 성인이 되어서 또 가수로서 이 무대 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초대해 주신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광양 시민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는 마지막 곡 한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되겠습니까? 어쩐지 아까 정동원이한테 하는데 나한테는 안 해가지고 내가 좀 섭섭했걸라 내가. 아, 그런데 또 물 마시는 사이에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 이제 마지막 곡 한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함께 계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좀 아쉬우십니까? 그럼 우리 짧게 한번 시간 가져볼까요? 청춘이 벌려나오 젊음을 나 하나, 둘, 셋, 넷. 그는 내 인생의 애원이란다. 다 같이. 못다한 그 사랑도 대상 같은데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어딜 가느냐. 하나 둘 셋 넷. 헤어지면 그리웠고 만나보이면 시를 하고 먹을 것 이내 심사 짜자자자잔 짠! 안 잊는다 믿어라 변치 말자 하루가 먼저 말했던가 다같이! 다 생각하면 생각사로 죄마른 애청춘 다같이! 하나 둘 셋 넷 구름도 자고 가는 바람도 쉬어가는 하나 둘 셋
네. 주풍년 구기마다 한마한 사연.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흘러간 그 세월을 뒤돌아보는 주름진 그 얼굴에 이슬이 맺혀 그 모습 그렸구나. 백운산 고개 하나 둘 셋 넷. 한양천리 떠나간 들 나를 잊을 소냐. 다같이 하나 둘 셋 넷. 서랑나 고개마루 나 귀마저 울고 없네. 다같이 하나 둘 셋 넷. 주냐 울지 마라 할래 여건만 짜자. 하나 둘 셋 넷. 대장부 가슴속을 울리는 이여 아하하. 다같이 어느 때 어느 날짜 같이 즐겨 웃어보라. 헤이! 섬진강 강바람에 치마폭을 스치며. 다같이 하나 둘셋 오네.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그라기 사고 홍이면 누가 뭐래나. 하늘 그신 부모님을 해내가 모시고 해야 내야 요를 쳐. 다 같이 사대 쳐라. 하나 둘 셋 넷. 사랑을 팔고 사는 꽃바람 속에 너 혼자 하나 둘 셋 넷. 너 혼자 지키려는 순정의 에르불. 홍도야 하나 둘 셋 넷. 홍도야 울지 마라 아글씨. 홍도가 있다 짜자잔 짠짠짠 아래에 나아갈 길을 다같이 너는 지 켜라. 자, 나 요 꼭 더 할랑께 집에 가야 되는 사람 싹싹 가셔. 알아서 가셔.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허이. 사랑이 빗물되어 다 같이 말없이 흘러내릴 때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사랑이는 울었다네 빗물도 울었다네. 세월 가면 다같이 하나 둘 셋 넷. 세월 가면 잊어질까 세월 한마디를 해다오. 하나 둘 셋 넷. 못 잊어 못 잊었어 가슴만 태우는 바보 같은 사나이. 하나 둘 셋 넷. 하이. 당신 날 버리고 말없이 떠
왔을게. 짜자잔 짠짠짠짠 이 몸은 돌아서서 피는 물을 흘렸다. 정동원이 팬디 왜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요? 다같이! 어차피 이 가실바에 정마저 가져가야지. 짜리라리라리라리딴 정말을 남겨두고 허이호 홀로 떠나갔느냐. 하나 둘 셋 넷 사랑이 부른 마음을 다 같이 그러고 갈 때 수훈정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사랑에 약한 것이 사나이 마음 울기를 해말어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외해로운 갈대밭에 슬피 어른 두 우견새야 열여덟 달 네가 들어린 내 순정 해놈아 하도 몰라주면 나는 나를 가더라. 하나 둘 셋 넷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나더니 처박힌 가버린 세월 고장나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호장도 없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헐. 전동산 학달제를 물건 없는 우리니마 하나 둘 셋 넷 무란마 저리가 구준비에 쳤는구려 하나 둘 셋 넷 왕건이 집을 짓는 고갯마다 구비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이 가슴이 퍼지도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이 정도면 만족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정말 방향에 와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께서 또 이 무대 너무나도 재밌게 즐겨주신 덕분에 저도 행복하게 또 서울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내년, 내후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만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앞선 무대부터 해서 제 무대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내일 전부 다 휴가 쓰셨나봐요. 어떻게 대구로 안 돌아가셔도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포스코 방향제철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이제 정말 마지막 곡 한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인찬원이가 방향까지 왔는데 이 노래를 안 부르고 가면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어떤 곡입니까? 진또배기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의 찬또배기를 읽게 만들어준 지금의 이 2,000원을 이 무대 위에 만들어준 진또배기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포스코 광양제철소 임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해주신 광양 시민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함께해주신 포스코 광양제철소 임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광양시민 여러분들 고맙습니다.